동대문구의회가 제306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가 일자리 정책과의 올바른 일자리 정책 발굴과 시행에 더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 소유 건물 입주 기준 완화 요청과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정체성을 지적했습니다. 진짜 사회적 기업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많은 그 역할을 할수 있는, 하지만 규모는 작아가지고 힘든 그런 가능성 있는 좀 업체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좀 배점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실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업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정확히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한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법 퇴폐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업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무슨 뭐 경고나 뭐가 했을 때 보면은 또 자기 부인으로 또 바꿔요, 사업자를. 급습을 해야 돼, 이걸 잡으려면은요, 급습. 네. 간단한 소리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들어가야 돼, 그 사무실을. 그래가지고 잠구를 봐야지 그날은 볼 수가 없어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이나 재취업 이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6개월 이후 정도라도 가서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셔야만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취업을 하고 있나가 맞는 거지, 그 당시에 수치만 갖고 이렇게 취업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가는 부분에는 다른 사업을 해볼 고민조차 잘안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만 갖고 취업이 됐다 이렇게 논하시는 부분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한편 동대문구의회는 상임위별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 예결위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는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